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1123조 원입니다. 예, 놀랍죠? 시가총액 1123조 원이라니 어느 기업일까요? 바로 애플입니다. 예, 애플. 애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하면 완벽주의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카리스마로 유명한데요. 스티브 잡스가 7, 8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나라 출판계에 엄청난 스티브 잡스 붐이 일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출판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스티브 잡스 책이 어마어마하게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스티브 잡스의 책을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강력 추천 도서로 돌아왔습니다. 강력 추천 도서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시죠? 스티브 잡스. 위기에서 빛나는 스티브 잡스의 생존 본능, 잡스처럼 일한다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저자는 린더 카니라는 사람이에요. 네, 린더 카니는 굉장히 글을 깔끔하게 쓰기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린더 카니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린더 카니가 쓴 스티브 잡스는 어떤 책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 책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출간이 됐죠. 스티브 잡스 뭐 일생일대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다룬 스티브 잡스 책도 있는데요. 이 책은요, 스티브 잡스와 일에 관해서 다룬 책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길래 지금 시가총액 1123조 원의 기업을 일구었는지 스티브 잡스의 일에 대한 노하우로 가득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쉽고 빨리 읽혀졌습니다. 왜냐하면 책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스티브 잡스 책 중에서도요, 엄청나게 두껍고 그런 책 많잖아요. 그런데 재미가 없었거든요. 역시 책은 재미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52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잡스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일적인 면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스티브 잡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며 그런 어떻게 세세한 팁으로 굉장히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잘한 일, 스티브 잡스가 못한 일을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해놨는데 천하의 스티브 잡스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잘하는 일이 뭔지 한번 볼게요. 스티브 잡스가 잘하는 일은 신제품 개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 프레젠테이션 유명하죠. 그런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협상의 달인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책 중간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스티브 잡스 교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실무를 할 때 스티브 잡스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그런 가르침을 굉장히 세세하게 받을 수 있는 책이라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애플 제품을 떠올려 볼 때 굉장히 전문가들이 쓰는 그런 고급 사양의 제품이란 그런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과 출신이고 애플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그 애플 제품을 굉장히 쓰기 까다롭다는 이미지 때문에 애플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애플 디바이스도 쓰지 않고 있다가 5년 전에 첫 책을 쓰면서 애플 노트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의 애플의 첫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인데 맥북 에어라는 노트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급형 사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노트북을 쓰자마자 애플 매니아가 됐습니다. 예, 애플 매니아를 앱등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단숨에 저기 스티브 잡스를 신봉하고 앱등이로 등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디바이스를 이렇게 다 써봤어요. 애플 맥북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아이패드, 애플 제품은 디테일이 엄청나게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지? 내가 원하던 게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내 생각을 마치 읽어주는 듯한 그런 섬세함을 제품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얘기가 있나요? 67페이지에 어떠한 세부 사항도 하찮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애플의 전 과정을 자신이
리드하고 프로젝트를 자기가 진행시켜야 직성이 풀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독재자가 되라. 독재자가 되어라.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잡스는 애플의 1인 포커스 그룹이다. 다른 회사들과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효과를 발휘한다. 대단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얘기도 있네요. 픽셀 하나하나까지 디자인하라. 세부사항을 파고들어라. 잡스는 조그만 세부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 디테일에 신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디테일 하나에 실망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제품이 견고하고 그래도 디테일 그 하나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고요. 스티브 잡스에게 배우는 레슨 이런 얘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하라. 그리고 단순화하라. 단순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단순화는 깎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잡스가 설정한 초점이다. 초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잡스가 한번 초점을 맞추면 이 초점을 위해서 다른 거는 과감히 버리는 그런 선택.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아이팟에는 라이디오 기능을 없애버렸죠. MP3 그 음악을 듣는 도구로서 디바이스로서 충실하기 위해서 이 라디오 기능을 넣었더라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지 않죠. 네. 책 뒷표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죠. 어떻게 많은 사람이냐면 처음에 이제 애플을 만들어서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죠. 9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잡스, 디자인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잡스가 굉장히 디자인에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로워서 그 세탁기를 이제 샀는데 집에 세탁기를 사기 위해서 무려 2주간 가족들하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세탁기 성능은 어때야 되지? 뭐 물은 얼마나 쓰는지 아니면 세제는 얼마나 써야 세탁이 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2주 동안 토론을 하고 세탁기를 자기 집에 들였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가족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근데 그 전에는 혼자 살 때는 집안에 가구가 아예 없었답니다. 집안에 가구가 아예 없고 집안에 오직 있는 거는 조명하고 차, 맛있는 차 있잖아요. 조명하고 차뿐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집안에 뭘 드리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디자인이 예쁘지 않은 상태, 완벽하지 않은 제품은 쓰레기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드리기 싫다는 그런 얘기겠죠. A급 팀을 갖추는 것이 수많은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을 확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믿는 엘리트주의자이다. 그래서 그 애플의 직원들도 그 천재와 얼간이로 구분을 했다고 하고 직원들한테 얼간이라는 폭언을 수시로 했다고 합니다. 왜 잡스가 그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천재 아니면 얼간이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132페이지에 보면요. 산업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 분야의 경우 형편없는 직원과 훌륭한 직원 사이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훌륭한 디자이너는 형편없는 디자이너보다 100배, 무려 100배입니다. 100배에서 200배 더 뛰어나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도 훌륭한 프로그래머와 평범한 디자이너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잡스는 믿는다. 그러니까 천재와 얼간이 사이의 그 능력이 잡스가 생각하기에는 100배에서 200배의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엘리트주의 그리고 인재에 대한 굉장히 열망이 큰 사람이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급 선수만 고용하고 얼간이들은 해고하라. 유능한 직원들을 경쟁사들을 앞지르기 위한 경쟁 우위의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역시 스티브 잡스는 최고만을 모색하는 최고 지상주의자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제품이든 광고든 항상 최고를 추구하라. 스티브 잡스가 삶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암에 걸리다가 투병 중이었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축사가 명연설로 남게 되죠, 역사에. 그래서 그 스탠포드 졸업식 축사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네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 굉장히 보면은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자주 발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든 내가 일, 업으로 삼으면은 나의 평생을 함께 하는 일인데 이 평생을 함께 하는 일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일을 하면은 대단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갖고 있다면 지긋지긋한 놈으로 취급받아도 좋다. 일에 대한 열정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주 스티브 잡스 같은 발언도 하셨네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고집하라. 잡스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죠. 문제가 나타나면은 그거 어떻게든 해결 방안을 찾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나타나면 아 그냥 어렵다 힘들다 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걸 스티브 잡스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일을 대하는 태도와 열정,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갔는지, 어떻게 일을 만들어 나갔는지, 스티브 잡스의 일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스티브 잡스와 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이 곧 스티브 잡스였고 스티브 잡스가 곧 일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아주 신선한 관점과 도전의식을 받고 싶을 때는 이 책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스티브 잡스 개인의 매력을 알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 같아요. 잡스처럼 일한다는 것, 린더 카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밌는 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